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에바 학생의 숙제를 좀 볼까 해요. 목 상태가 좀안 좋은데 말수를 좀 줄이면서 할것 같습니다. 일단은 APK 파일이 오긴 왔는데 이거 굳이 안 봐도 될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안 봐도 됩니다. 추가해줄 게좀 많이 있을 것 같긴 하다. 그땐 열게요. 일단은 그냥 넘어가죠. 이걸 뭘 어떻게 바르게? 그냥 3인칭 단수 때문에 유시스로 가란 얘긴가? 그런 거겠죠? 적어줄 걸 그랬나 보다. 이런 거 What do 들으려고 you 지금 하는 like to 거잖아요. do after school? What do you like to do after school? I like to 잘 나오잖아요. 그죠? 대답이 바로 나오고 있잖아. go home with my friends. After school까지 말을 했어야지. I like to play outside after school.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답을 찾는 습관을 계속 길러야 됩니다. 문제에서 답을 찾는 습관을 계속 길러야 해요. 영어는 그게 편하도록 그게 말 아껴야 되는데 영어는 문제에서 답을 찾는 게 편하게 되어 있는 언어예요. 언어입니다.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거 잘하고 있는데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뒤까지 다 말할 수 있었어, 방금 전에. 그게 정석이고, 그거에서부터 이제 다음에 더 무엇을 해줄지 Throughout, 생각을 또 해보면 좋은 거죠. what 하는 took the test. What I could the horse 숙제할 게 많진 않죠, 지금 현재. really 이거 몰랐나? have been really nice. Her 대답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네. sentence was correct. It must have been really nice. 이거 단어 하나하나 읽으려고 해서 발음이 이상해지는 게 있어요. 단어를 하나하나 다 읽으려고 하면 그게 콩글리시가 돼요. 됩니다. It must have been nice.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연음해서 it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It must have been, must have been, must have been, must have been, must have been 이런 식으로 되는데 It must have가 아니라 must 거의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must been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는데 거의 정도로 됩니다. 표현하기가 쉬운 부분이 아닌데,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발음이랑 학생의 발음 사이에 연음에서 오는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 읽을 때 듣는 걸 그냥 그대로 따라 말하려고 해야 해요. 그걸 자꾸 본인의 한국형 발음으로 바꾸지 마세요. 본인이 본능적으로 안 해도 될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이걸 녹음을 다 해서 주잖아. 근데 본인이 그건 나답지 않아 라는 그런 무의식 상태에서 자꾸 발음을 고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발음으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It must have been nice라는 문장이 있어서 이걸 읽으면은 It must have been nice. must have been nice 이런 식으로 must have been, must have been, must have been이 되네. 이게 줄이지 않았으니까. It must have been nice. 이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must have been이 되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must have been 있는데 근데 한글을 익혔고 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나다워라는 무의식이 박혀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언제 고쳐지냐면은 자기 주변의 사람 다섯 명이 영어를 영어처럼 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는 본인이 부끄러워져. 그땐 고쳐져요. 그 전까지는 나는 한국 사람이야 라는 생각으로 저걸 못 고치게 돼 있어요. 근데 의지로 저걸 고칠 수도 있어요. 제가 말을 해주니까 인지는 됐는데 본인이 이제 그걸 고칠 수 있냐는 다음 문제죠. 들어볼까요 다시? Really must have been really nice. Memorize 이런 거 말고 그냥 내가 아니야 그만 봐 그만 아 여기까지만 보자 여기까지만 I 보고 문제를 더 만들어줘야 돼 for um. 여기서도 for이라고 물어봤지만 이건 조금 케이스가 다르네요 for로 물어봤지만 대답은 I use pencils 가 되고 무엇을 하기 위해라고 대답할 것이므로 for 이라는 전치사 사용보다 to 플러스 동사원형의 to 부정사가 더 좋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보고 제가 할 건 지금 현재 학생이 다뤄야 될 문제를 더 만들어주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것도 써줘야겠다. 지금 영상을 끝까지 다 보는 것보다 문제를 더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게 더 낫지 지금 상황에서 문제 만드는데 남은 3분 정도를 좀 더 써볼까 합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아이와 어머니가 함께 있는 채팅방에다가 보내두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하고 바로 와서 볼 수 있도록 링크도 걸어두는 게 인지상정.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케니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 아니야, 평온하지 마. 평온하지 마세요. 이거 나 마저 할 거야. 잠깐만, 지금 해야 될 게 아이가 에이바에 있지 않을까? 클래스 노트나 이런 게 아니라 질문? question? 이걸 것 같은데 지금 어디까지 갔지? 그럼 결과적으로 앙케에서 받아야 되네요. 조금만 더 해주고 끄도록 할 건데 일단 에이바의 앙케를 좀 열어서 볼까 해요. 에이바께 마지막으로 온 게 지금 저 위에 있을 거예요 아마도 알파베리컬 하게 되어 있으니까 2일자까지 열어놨는데 여기에 이제 이건 지우고 이밖에 아니니까 이건 지우고 여기에서 지금 어디까지 갔을까 질문지가 스피킹으로 들어갔죠 그죠 탐색을 보면은 마지막에 들어간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What's one thing you want to learn 이런 게 있는데 지금까지 했어? 모르죠 퀘스천이라고 치면은 그럼 한 30까지 했을까? 요걸 열어보면 될 것 같은데 What's one thing? 이라고 하면은 60번 You want to learn 이거네 60번까지 갔네요 그러면 그죠? 그럼 내가 지금부터 만들어주고 싶은 건 61번부터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걸 갖다가 이런 형태로 갈아주면은 그것이 베스트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답은 주지 않을 거예요 그냥 본인의 자유로운 답을 썼으면 좋겠어 61번부터 가겠습니다. 100번까지 채울까요? 100번까지 가자. 좀 기록 좀 해야겠다, 이것도. 기억이 안 나잖아요, 이렇게. 자,5W1H question. 60번까지 숙제로 앙케에 갈아줬음. 오늘 100번까지 갈아주면 그것이 이 학생과 나의 승리이다.
여기까지 해보자. 62번부터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하나하나씩 붙여 넣는단 말이야. 그러면 61번부터 이걸 CSV로 뽑아야죠, 그죠? 자, 오케이, 좋아. 해봅시다. 100까지만 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이고, 61번이었나? 여기까지 해서 여기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거 따고, 이거 따고, 여기다 넣고, 하나가 더 나왔어,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녹음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40개짜리는 여기다 넣을 거예요. 이걸 CSV로 딸 건데, 자, AVA 5W1H라는 거를 파일에서 CSV로 익스포트 시킨 다음에, CSV로 갔어요, 이제.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안키로 들어갔을 때, 여기에서 덱으로 들어갔을 때, 파일 가져오기에서 CSV 벌크 인풋 폴더에 가면은 여기에 지금 이제 두 개가 있을 건데, 여기서 우리가 볼건 이건가 저건가 모르겠다. 글쎄. 이름은 뭘로 돼 있죠? 아, 이름을 안 바꿨구나. 그럼 원 레마스가 아닌 다른 걸로 돼 있을 건데, 이거네, 그럼. 그죠? 두 번째 필드는 없어요, 그죠?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야. 다시. 두 번째 필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담아줄 건데, 자유롭게 쓰세요 라고 할까?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해보세요 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필요해요. 아니, 나름의 대답을 제가 만들어서 줬는데 그걸 외우려고 하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오히려 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CSV로 뽑아서 주도록 할게요. 똑같은 위치에 똑같이 주면은 파일을 바꿀 거냐고 물어보겠지? 바꿔야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파일 가져오게 할 건데, 어차피 이거 쓸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쉼표 기준 필요 없고요. 베이직 카드로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는 위치는 스피킹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3번은 필요 없죠, 태그는. 이렇게 해서 다 가져왔고, 여기에서 우리가 아이를 위해 해줘야 될 것은 무엇이냐? 탐색 들어가서 날짜 내림쳐서 검색하면은 오늘자 6일자로 들어간 게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녹음 작업을 실행을 한다. 프론트 카드만 가지고 영어 녹음 작업 한 다음에 그 앞에다가 질문지 편성하면 될것 같습니다. 완료되는데 걸리는 시간 20분. 알겠습니다. 기다려야죠, 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케이니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 이거 완성되면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